다음 대결은요, 바로 다크쇼 발크쇼. 발크쇼. 자, 다크쇼 파이팅. 자, 일단 출발 라인을 서주시고요. 네. 시작. 갑니다. 나팔 그대로 할 건가요? 아, 네. 자, 문을 열어야 돼요. 우유로만 유인하면 됩니다. 우유 살짝 뿌리면 돼요.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 자, 누가 흡입력이 빠르냐요? 빨리 먹어! 강아지들이. 아이고, 다 먹네. 빨리 먹어! 자, 어떤 친구가 흡입력이 빠르냐요? 자, 수진이야, 지영이야. 지영, 지금 비슷해요. 비슷해요. 먹네. 비슷해요. 쪽쪽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 쪽쪽 소리가 나요. 어, 지금.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지영소가 지금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네, 자, 지금 우유 맛을 본 친구들이 지금 난리 났고요. 네, 자, 이제 정말 명품의 대결입니다. 네. 루이 소통 그리고 휴르레이 꽁만의 취! 네, 루이 소통 화이팅! 아, 루이 소통 응원해! 네, 루이 소통. 예. 아, 좋아! 루이 소통은 제대로 엉덩이 춤인데. 아, 전통 춤이에요. 꽁만의 춤은 통화대시 춤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출발! 드레이치! 궁창룡 씨. 천천히. 맞았어. 그렇지. 아까 멈춰 춤을 계셨어. 똑같아. 몰라. 이거 몰라. 알았어. 몰라. 꽁만의 시작이야. 지금 발 안 나왔어. 한 발 나가야 돼. 한 발 나가야 돼. 이러면 탈락이에요. 자. 아, 약간 써니 소가 좀 더 빠르네 지금. 네. 써니 눌러줍니다. 역시 루이 소통. 루이 소통 좋아요. 자, 자, 지금 다 됐어. 루이 소통. 제가 처리할게요. 괜찮아, 고생했다. 어디야? 저 손병호 대표님. 사장님 다 오고 있어요. 저 대표님, 아니 그게 아니고 바지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아, 섹시하다 이거. 조금만 내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장님들의 대결이에요. 조민기 이사님과 손병호 대표님의 대결입니다. 오케이, 아니, 바지를 아예 안 입고 네. 오늘 비둘기색 스타킹을 신고 오시는데 제발 바지 좀 입으세요. 네. 스타킹 좀 벗어주세요. 준비 시 야. 겁먹지 마. 먹는 거야. 먹으면 좋은 거야, 이놈아. 어, 좋아. 아니, 다 나와야 돼요. 자, 먼저 스타트 합니다. 호민기 먼저 스타트. 자, 손발 네, 나왔어요. 그렇죠? 빠졌어요. 자, 뒷발. 들어줘야 돼요. 나왔어요. 들어줘야 돼. 자, 들어줘야 돼요. 자, 자존심 싸움. 조민기 대 손병호. 손병호. 호민기. 호민기. 자, 과연 이 지분. 지분의 주인은? 이야! 바지 좀 입으세요. 우리 결승전은요, 특별히 이 안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유를 먹이는 사람이 바로 최고급 치즈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먹이고 머리 위로 들어야 돼요. 네. 자, 어떤 분들이 결승전에 올라가죠? 바로 아주 대단하네요. 까마로만 보라스키 그리고 다크쇼 우유 소통 그리고 우리 손병호 농장 주인님. 코끼리코 다섯 바퀴 도시고 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이 쉬지 않게! 둘! 셋! 넷! 다 보라 다섯 바퀴. 아, 우리 수비 한 번. 얘는 콧등 자자자자자자자. 어디? 역시 보라 빨라요. 자, 선이 빠르고 보라 빨라요. 지금 배부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먹이고 머리 네. 위에 손병호 씨가 누워 있던 와에게 젖을 주고 있습니다. 잘한다. 좀만 더. 아픈 젖을 위해서 매겨주고 있네요. 이게 나군요. 역시 상품 마인드네. 네. 1위는 바로 깡지 다크쇼.